왜 신을 받아야 되고, 왜 네가 제자가 되어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신당이 보인다. 알고 모셨어? 신령이 오신, 네, 오셨다고 해서. 잘 불리고 있어? 아니요, 잘안 돼서. 잘안 되니까 여기 왔겠지? 네. 너를 보니 그렇다. 제자는 분명하나, 너희 친 같죠? 외 같죠? 그런 신령님 다 모신 것 같고, 그 주력으로 모신 것 같은데, 네가 지금 못 불리거나, 불린다 해도 말문이 자꾸 막히든, 기도가 안 받든, 네 마음이 지금 안정이 안 되는 걸로 보여.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뭔가 기도를 하면 오기는 오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뜻을 뜻도 모르겠고, 우리가 주장신이라 하지. 주신이 계시고, 뭐 동서남북의 신이 다 계시지만, 이 주신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 그러고 자기는 시집을 갔잖아. 아들 없어? 있어요. 갔다 와서. 네. 어차피 자기 사주팔자에 결혼을 한다 해도 실패를 보라 그랬고, 남자 복이 별로 없다. 그거는 이미 알고 있을 거고, 허나 신을 모신 이상, 어쨌든 네가 아들을 낳았지? 그러면 시댁의 조상은, 시댁의 신명은? 시부모님께서 시댁 쪽은 모시는 게 아니라 다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거야. 너의 딱 문제점은 신당은 보이고, 네 주신도 뭔지 모르겠고, 그럼 몸주신이라는 건네 몸주지? 그러면 네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 아들을 지키는 명주는 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마들을 놓든 딸을 자식을 낳았잖아. 신랑이랑은 안 살고 헤어졌다 해도 네가 생모인 건 변하지 않아. 그럼 신랑 쪽에서는 신에서 지금 화가 나신 거야. 왜 신을 받아야 되고, 왜 네가 제자가 되어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하는 일이 안 돼서? 돈을 못 벌어서? 하나님한테 다 막혀서 신 탓이야? 네가 모르고 네가 신당을 차렸다고 신은 모셨다는데 조시집이 전혀 없는 거야. 그리고 네가 함시니까 이북줄로 중국줄로 내려오면서 이 친가랑 외가에 너가 3대 할머니 이분들이 지금 주장이 돼서 네한테 와 계시니까 조시집에서는 절대 반쪽은 조실 거야. 네가 이혼을 해도 네가 신을 모신다 해서 아들 아니하고 딸 아니하고 살수 있나? 네 새끼도 못 지키는데 남 살려주겠나 신에서? 예를 들자면 이게 안 되니까 네가 아무리 할라 해도 갈증은 나. 기도를 하면 뭔가 오시긴 해. 점은 봐지는데 네 속이 안 풀려. 그게 뭔지를 못 찾는 거야 네가. 네가 노력은 열심히 하는 걸로 보여. 이거 아니면 이제 끝이다. 네가 이꼴저꼴 다 겪어보고, 돈으로도 사람으로도 구설수에 다 올라보고, 안 겪어본 거뭐 있냐? 다신 때문이라 하는데, 그건 맞아. 맞는데, 지금 신랑하고 안 산다 해서 시댁 조상이 없는 게 아니고, 시댁 신이 없는 게 아니다. 주인공은 시댁이야. 이 주인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불릴 신이 있고, 몸주에, 너는 여자지만 남자 같은 성격이야. 신장 주력에서 되게 세게 들어오는 건 맞아. 근데 이 주력을 못 찾는 거야. 그래서 당대에 너희 3대, 4대에서 벌써 차고 들어오고 청춘에 일찍 가신 너가 아버지 때 누구야? 아버지인지 할아버지 때 니한테 대감으로 장군으로 오신 분이. 저희 아빠 위에 형이 어렸을 때 돌아가신 걸로 그게 동자로 왔어? 알고 있거든요. 그냥 몸초가 이제 동자님인 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오셨는지 그건 잘 그럼 네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친정 주력도 확실히 몰라. 여기다가 시댁까지도 전혀 가리가 안돼 있고 판단이 안돼 있고 신의 합수가 없으니까. 이 신의 합수는 부부를 살아라고 합수하는 게 아니고 너희 아들, 딸 지키라고. 그래야 네가 풀리니까. 내가 물었지. 신이 왜 오신다고 생각했냐고.
니 살려주러. 니가 명의 없으니, 이 나이 때 이제 명의 다 됐으니, 복이라는 걸안 준다. 김해 신을 모시게 된 이후부터는 네가 인생의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야. 새로 태어나는 거고. 그럼 네가 태어난다 해서 네가 엄마 안 되는 거 아니지. 네가 책임져야 될 자손이 있지. 네가 여기서 잘못하면 니도 할머니하고 똑같은 상황이야. 네가 이래 모시는데 너가 딸한테 가면 알아. 네가 안 하면 딸한테 다 내려간다고. 근데 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딸한테 안 가겠어? 딸이 성씨가 뭔데? 그래. 네가 조시집을 안 위하는데. 그러면 신의 사옴, 신파벌이 계속 나는 거야. 네도 딸 이기기 힘들고, 딸도 네말안 듣는다. 지금은 아직은 신에서 이쁘다, 어리니까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으니 억수로 착해, 애들이. 엄마 제일 중요한 줄 알고. 네가 신랑한테는 사랑 못 받아, 자식한테는 사랑 받아. 근데 여기서 좀더 있으면 이 바람이 자식한테로 친다고. 네가 신당 모신 지가 얼마 안 됐는 걸로 보여. 1년도 채안된 걸로 보여. 근데 네가 1년쯤 지나면 네가 그래도 못 깨우치며 누구를 건들겠어? 애기들 당연히 그래야 네가 깨우치니까. 그래서 첫째 문제는 조시 가정이랑 함시 가정이 조상은 받았으나 이미 너한테 오는 함시 가정의 외가부리까지 조상이 벌써 신이 되어서 니한테 들어와 계신 걸로 보이고 그래서 동자라 해도 너는 천신 주력으로 지금 다 오는데 신이 원래는 조상 주력에서 다 앉으니까 천신 주력에서는 화를 내시는 거야. 그래서 네가 반밖에 지금 안 열린 상태야. 그런데다가 조시 집에 아이들을 점주했던 명칠성이라 그래 복칠성 명주는 신에서도 이 합수가 안 되니까 네가 기도를 해도 반밖에 못 받고 신당은 차리긴 했으나 내가 제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조차도 헷갈리게끔 네 마음이 붕떠 있는 걸로 보인다. 줄을 내리는, 시급 실을 내리는 신들이야. 뿌리를. 근데 이 조시집의 뿌리는 내려왔는데, 너가 아들 있잖아? 너가 신랑이 있고, 이 내려왔는데 이 집의 신들은 네가 아니면 어디로 가겠어? 조시 찾아가겠지. 아직은 애들이 20살 안 되고 미성년자니까 신에서, 네가 빌어주고, 네가 아이들 걱정하고, 그래도 신랑한테 그걸 다못 받아도 네가 이 자식만큼은 살려보려고 네도 안간힘 쓰고 살았으니까 이 신에서는 네 불쌍하다고 기다리고 계셔. 너 가리 잡고 다시 자정시켜. 시댁들 다시 찾고 다시 해야지 그럼. 주인공 할머니는 너희 집 주인공은 조시다. 그리고 네 몸주 함시에서 오는 동자하고 니한테 오는 불립신명 대신이나 할머니가 모시고 오는 신자 할아버지 이렇게 딱 모시고 그 다음에 조시집에 할머니가 모시고 있으면 아까 그랬지 이 조시집에 영산바람 산신의 바람 이걸 눌려주는 신장이 계신다. 너 신랑 미치게 했든 근데 이게 여기를 찾지를 않으면 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너가 동자가 니한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니가 아이들 근심하면 아이들 근심으로 해결해주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의 가정에 똑바로 성부를 줄수 있는 니가 인도해 줄수 있는 사람이 될거 아니야. 니가 이런 식으로 신 받으면 니가 손님 일할 때도 이혼하면 시댁은 아예 안 해줄 거잖아. 필요 없으니까. 예를 들자면 맞잖아. 너가 함씨는 그래서 불렸다고는 하나 내려오면서 이게 너무 많이 흐려졌고 벌이라는 것도 같이 들어온다. 이렇게 가리를 다시 하고 신명의 주장을 다시 찾아서 자리를 잡아야 네가 그때서야 불릴 수 있고 그 움직임은 내년부터 이제 시작해보자고 신명에서는 이렇게 차고 들어오셔. 왜냐하면 네가 지금 올해 동지 섣 달에 판단이 나야 네가 아들이 이제 20살이야. 그럼 아들 쪽으로 다 내려가. 그럼 학업이 막히고, 뭔가 지 하는 일에서 자꾸 막힌다고. 그러니까 한번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동자한테 빌고, 아, 네가 오늘 스님 한 말 기억했다가 이게 맞냐고, 너도 경우에 맞게끔 생각을 해서 이왕지사 네가 할 거면 제대로 해. 아무 생각이 없지 지금. 응? 네가 아는 거랑 너무 다르니까. 네가 이게 맞았으면 잘 불리고 여기까지 올 일도 없지. 이게 안 맞는데 네가 아무리 다른 걸 가려고 해도 길이 막히지. 네 혼자 힘 다 빠지고 쉬는 경우다. 이 경우에서 벗어나서는 불리기 힘들어. 그래서 기도를 하면 아무리 불러봐도 잠시 왔다 가버리고 없고, 잠시 주는 것 같아도 없어지고, 네 마음엔 아버님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게 이 라인을 정리를 안 해서 그런 거야. 이해돼?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리 좀 해라. 그래서 네가 다시 궁금하거나 한 번 더 오든지. 알았어. 일단 제가 생각했던 그 신명 제가 모시고 계신 분들이랑 다 지금 안 맞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놀라운 거죠 지금. 지금 멘탈이 나가가지고 그냥 중심부를 진짜 제대로 강탈한테 맞았다고 느껴야 되나? 그 정도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긴가민가하고 계속 이제 뒤로 제끼고 했던 부분을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서 아 내가 너무 안일하게 그냥 덮어놨던 부분이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제가 지금 덮고 온 거죠. 듣다 보니까 이제 그건 맞죠. 네. 자식들이 있으니 그 위로 이제 또 조상들이 또 있으신 거고 그게 맞는 건데 지금 다시 또 선생님 찾아뵙고 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머리가 지금 백지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신당을 모시고 있었어요. 신당을 모시는데 이제 이혼은 했다 해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시댁 조상이나 신들을 아예 위하지도 않고 풀어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친가라 외가 쪽에 당대 할머니들을 이제 불사다 세준다 뭐 대신으로 모시면서 이제 외가 쪽이나 친가는 다 무당을 했던 분들 를 주력으로 모시다 보니까 풀리지 않는 거죠. 신당을 모셨다나 더 멍해지고 답답하고 이유는 못 찾고 신내림을 받았던 스님하고도 신고만 하고 이제 헤어진 케이스가 되고 근데 오늘 상담을 해보니까 이 기본적인 토대가 안 되고 첫 단추가 잘못 끼었다.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는데 어떻게 조상이 시댁을 안 풀어줄 수가 있냐 했더니 무조건 받지 말라 했다고 거기서부터 이제 사례자는 멘붕이 온 것 같아요. 모든 게 거꾸로 내가 말을 하는 셈이 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신은 경우고 자손들 명을 주러 오는 게 근본인데 여기에서부터 잘못되면 이 제자가 아무리 불린다 해도 불리기 힘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신당은 모셨다나 똑같이 위에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벌전이 같이 내려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제자길로 가시든지 가리를 다시 한 번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